첫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는 잘하시죠? 공부는 이게 워낙 단순합니다. 대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게 특징인데, 여기 공법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진도 나온 것 중에 줄쳐져 있거나 뭔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 전체를 제가 줄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단어를 줄치거나 길면 가로하라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줄이 한번 가 있는데 또 줄치기가 좀 애매할 때는 동그라미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다면 시험에 잘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변경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암기 형태로 충분히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때는 해결되는데, 최근 시험 나오는 게 단순히 암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공법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얘가 만만해지는데, 단순 암기하셨다가는 암기할 양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오늘 진도 나온 것에 대한 줄쳐놓은 것들은 다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한 줄쳐놓은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해당 파트 동영상 사셔가지고 아마 10분에서 15분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듣고 내가 수업 시간 중에 놓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잡아내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한 시간을 다시 듣는다고 하면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주일에 공법 하루 들었을 때 한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공법에서는 공부 잘하시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시간 중에 한 이틀은 민법에, 하루는 학계론에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계론이 어렵고 민법이 좀 수월했었는데, 올해 시험에는 민법이 어렵고 학계론이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내년 시험에는 민법이 쉽고 계론이 까다롭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계론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 계산 문제 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를 건너뛰는 것도 필요한데, 학계론과 관련되어서는 계론 문제에 대해서는 패싱하고 문제 다 풀고 나서 계론 문제 중에 풀만한 게 있으면 푸시고, 풀기 어렵고 다양한 내용들이 접목되어 있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 그냥 내리 찍으시는 게 방법이십니다. 나중에 정답 체크하다 보면 우리 시험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중에 보통 8개씩 정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7개가 정답인 것과 9개가 정답인 게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계론 문제 풀었는데 풀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정답 찍어놓은 곳 중에 가장 작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리 찍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예 답 사이로 막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특정 문제가 정답이 10개 넘어가는 상황을 내가 체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나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 번호에는 최대 9개입니다. 최저가 7개입니다. 그래서 특정 번호에 10개 이상 답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개 찍었을 때 내가 잘못 찍은 걸 겁니다. 그걸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까다로운 문제는 꼭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가는 게 필요하신데, 그거 하시기 전에 항상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 보시게 되면 충분히 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1, 12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오랜만에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5년, 10년
길게는 한 20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제분이나 조카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게 공부 잘하는가 그런 이야기는 별로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독하는 게 아니라 다독입니다. 정독은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해나가시는 것이고 다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1, 12 과정 한번 지나고 1, 2 과정 한번 또 지나게 되면 1, 2 과정에서 좀 더 얻으시는 게 많아지실 겁니다. 3, 4 과정 지나시게 되면 3, 4 과정에서도 얻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다독을 통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는 게 시험에서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쭉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 나머지 2차 세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할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과목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시간 두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 통과되어야만 2차 시험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나가실 것은 제 생각에는 민법에 이틀 정도 그리고 개론에서 하루 정도를 매진해 주시는 게 내년 10월 달에 합격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17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76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효과에 대해서는 그냥 제키십니다. 그냥 제키시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번 준공금사란 말 찾으셨죠. 1. 금사 대상입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한줄 밑에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 군수의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여기 준공금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을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허가 내준 자가 공사 다 끝났으면 확인하는 주체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장 응기십니다. 1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1, 2, 3, 3개 묶어놓습니다. 공사를 수반하는 4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받지만 분할, 적치, 빠지죠. 그래서 준공검사의 대상은 몇 개이다? 4개입니다. 1, 2, 3이라고 해서 3개라 하시면 안됩니다. 1번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공시설 귀속입니다. 여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확인해 주십니다. 양과 1번 귀속 절차 찾으셨죠? 귀속 절차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에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청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외 주민 의견 청취 외 의견 청취가 세 번 있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나머지 하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는데 얘는 조금 뒤에 하시고 182페이지를 봐주십니다.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1. 기반설 연동제 찾으셨죠. 지금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면적,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함께 성장 관리 방안을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에 해당된 땅을 시가화 용도와 유보용도, 보전용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시가화 용도입니다. 그리고 자계생의 경우에서는 유보 용도라 했습니다. 저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뭔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허가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용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하게 되면 저 용도지역을 시가화 용도와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유보용도에 있어서는 자계생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건축물 건축 등을 뭐라 한다? 개발 행위라고 하고 그 개발 행위를 통해 건축물이 많아지게 되면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아파트나 공장이나 상가가 많아지게 된다면 인구는 늘어나겠습니까? 감소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가능한 곳과 새로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이러한 곳들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존에 관한 개념으로 광역계획권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에도 장소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공법을 정리할 때는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대상과 절차, 그리고 지정했을 때 등장하는 효과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절차는 일단 건너뛰시고 저 대상과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선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관련되어 허가권자 특광시군이라는 것 보셨고 저 개발행위 허가 보시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토계획법은 크게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관할관청은 이반권자와 결정권자였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특광시군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자도 특광시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관할관청 항상 특광시군으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밀도란 말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밀도는 용적률과 관계된 사안인데 만약 우리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와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각각 재건축해서 30층 아파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고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면 25층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내가 재건축과 관련된 부담금 낼 게 그만큼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작년에 반포 1단, 반포 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반포 1단지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32평 아파트 두 채를 재건축 결과 분양해 줬습니다. 대지 지분이 워낙 넓다 보니 아파트 두 채 공급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 아파트인 5층짜리 아파트에 투자해 놓게 된다고 하면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큰 이익이 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층수 낮은 것을 말한다? 저밀도 아파트, 층수 높은 것을 고밀도 아파트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같은 대지 면적에, 같은 대지 면적에 고밀도 아파트가 저밀도 아파트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 밀도는 층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개발 행위와 관련된 층수를 관리하는 장소, 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의미한다, 비개발을 의미한다. 비개발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뉘게 되면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관리지역은 개발하는 장소이다, 비개발하는 장소이다. 비개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관리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개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밀도, 층수를 관리하는 장소를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 하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재래도시의 경우에는 도를 기준으로 양측에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에 건물 이미 건축된 상태에서 한 필지의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백화점 만들거나 또는 코스트코를 만들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인 때 이 건물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백화점 건축 허가 내주면서 조건부 허가라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 걸게 되면 도로변에 있는 여러 건물을 철거해야만 새로운 도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백화점 하나 만들기 위해 주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개발 사업이 충분히 완료되어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곳,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그곳을 무엇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단순히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이 말만이 아니라 앞에 대상 용도 지역이 어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반면에 녹지 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그곳에 적용되는 곳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낮게 책정되게 됩니다. 녹관 농자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이 아주 낮게 책정되다 보니 대지 절반 이상을 빈 땅으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한 때는 도로 확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시가 용도에 해당되는 주상공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빈 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이제 백화점 같은 건물 함부로 건축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면 그곳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 건축 가능한 장소라고 하면 이제는 몇 층?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효과인데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던 곳에 이제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하면 부족한 기반시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발 행위를 규제 가하고자 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각종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되면 그곳은 인구가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인구가 30만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건설지역 중부권,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과거 연기 공주라고 하는 이 건설지역 기준으로 서부권과 남부권, 동부권, 중부권 그리고 북부권으로 조치원 일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권에 대한 개발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금남면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곳으로서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중부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가 서울에서 세종시 올 때 보면 고속도로 변에 열심히 산 깎아내고 도제 형질 변경과 관련된 개발사업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발 행위가 계속 집중되게 되면 우리 세종시 인구는 늘어난다? 감소한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행위와 관련된 면적 규모를 살피게 되면 최소한 50만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50만 수용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남쪽으로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면서라도 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인구 늘어나게 되고 우리 세종시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수요량은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임대하신 분들이 워낙 상가 임대를 높아서 한 6개월, 1년 못 버티는 분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우리 세종시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우에는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된 상가라고 하면 상가 건물 가격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임대료도 함께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소문난 집 아니라고 하면 오래 장사할 수 있는 여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근 5년 사이에 올해 시험 빼고는 계속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올해 시험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올해 개정사항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사항을 시험에 냈다고 하면 내년 시험에는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며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우리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파트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자이죠.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첫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아닙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은 임의사항이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사항이다. 저 이거 지우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저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딱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정택 10년, 시 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친구 중에 10년 된 친구는 정택이죠. 정비사 완료되거나 택지 개발 사업 완료된 날부터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 공록 30만, 시가 조정구역에 해제되거나 공원구역에 해제되었을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된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예를 보시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얘가 예외적 사항이 되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20% 이상 늘어나거나 행위 제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가 그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계획은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개발행위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곳이죠. 인구 그만큼 늘어나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는 천천히 해야 된다. 긴급하게 해야 된다.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특징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구역 지정된 날부터 얼마?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대학교는 설치 대상이 못 됩니다. 여기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학교이거든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서울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 대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서울대 주변이 가장 집값이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그 대학 잘 들어가게 하는 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가장 집값 비싸거든요. 저 항상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놀랬던 게 광주 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파트 가격 평범하거든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 광주인데 그 광주 쪽에 서울 대치동과 비슷한 학원가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일대 집값이
올해만 한 5억에서 6억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한 2억 원대, 3억 원대밖에 안 되던 게 그게 8억, 10억 해가지고 서울 웬만한 동네보다 더 비싼 그런 아파트 부촌을 형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도 인구가 한 50만 정도 넘게 되면 서울의 유수학원들 세종시에 옮겨올 수 있다고 하면 뭐 학원 몇 개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학원과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 대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청주에 계신 분들 다들 그쪽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좀 세종시장과 좀 친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개발 사업 하는 것도 아마 재밌는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되는 기반 시설에는 대학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을 구역 지정 후 1년 내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설 설치해야 되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한다,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 원래 기반설은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저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곳으로서 이곳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되면 사적 이익, 분양 이익을 챙기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은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모든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 부담 구역 안의 주민 중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에게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고 서민들에게는 기반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60평 정도를 말하거든요. 저 60평 넘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지만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같은 걸 보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사항을 세법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 자제분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되고 그리고 10년 지나서 또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한다더라고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서민들에게는 기반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얘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현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물납 가능하지 않습니까? 얘도 물납 가능합니다. 그게 저 기반설 설치 비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만 기반설 부담 구역을 건너뛰었지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기반설 연동체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82페이지 찾으셨죠? 개발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우선 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이 지정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단순히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그 요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일 것. 두 개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정 절차. 이번 시간에는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입니다. 지정 효과 찾으셨죠? 특권시군은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하며 대통령령부터 강화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용도지역부터 50%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위임이란 용어 많이 보셨죠? 만약 내가 자제분이나 조카들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저 용돈으로 호떡이나 오뎅이나 호빵 중에 하나 사 먹어라. 그러면 그 자제분이 이 용돈 1,000원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오뎅을 1,000원어치 사먹는 것은 위임 규정에 적합한 것이죠. 만약 이 용돈을 사먹지 않고 잘 저축했다가 나중에 내 생일날 생일 선물 주면 나는 야단친다, 칭찬한다. 그때는 칭찬할 상황이지만 가끔 우리 나라에서 세종시의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깨게 된다고 하면 항상 말짱한 보도블록 다시 한번 깨부수고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등을 집행하라고 위임해줬다고 하면 그 용처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만약 남기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임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오직 뭐만? 용적률에 대해서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50% 범위 내 강화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는 질문입니다. 대신 50%란 말이 건폐율 뒤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건폐율도 용적률도 강화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뭐만? 용적률만. 그래서 용적률 뒤에 50%란 말이 붙어 있으면 그 점은 맞겠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저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2번 지정 찾으셨죠?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투표장 관리상 특시 특도 시장 건설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개발행위 집중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입니다. 이 법도는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추정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추정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해당 지역 추정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그 지역부터 특광시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각종 계획 수립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반설 부담 구역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임의적 지정 대상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인 경우에는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과거에 연기군이었거든요. 저 연기군에 행복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었죠.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이 집중될 수 있고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행위 제한은 무엇이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는 것이 행위 제한이었죠. 그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과거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농림지역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낮게 책정되지만 도시지역의 주상공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곳은 행위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심 상업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중심상업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바뀔 일 없죠. 그리고 얘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지 완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엉뚱한 질문 나오게 되면 걔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절대 못 된다라는 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건설 지역과 관련되어 만약 뭐 1-1 생활권이 있는데 저 1-1 생활권에 2016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가 2017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이 되었다면 20%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반드시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 지정 대상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개발 행위 허가 건수는 보통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등장하게 되는데 100건 있던 것이 2017년도에 120건, 130건 늘어났다고 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것으로서 2018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 20% 이상 인구 늘어났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종시 전체 인구가 2017년도에 5% 늘어났는데 1-1 생활권의 인구 증가율이 25%, 30% 늘어났다고 하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저 1-1 생활권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하는 반면 인구 증가율은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특정 생활권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이가 20% 이상일 때는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필수 대상이고 만약 시험에 완화 20% 이 말 대신 갑자기 개발 행위 집중되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인 경우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인구 증가율이건 개발 행위 허가 건수이건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하고 완화 해제란 말 보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내용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었다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십니다. 168페이지 찾으셨죠? 168페이지 보시게 되면 3.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뛰시고 187페이지에 양가로 3번 찾았습니다. 187페이지에 양가로 3번 찾으셨는데 우리 4번 보시게 되면 학교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 속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 학교가 대학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우리는 중등교육이라 표현하고요. 고등교육이란 말 쓰게 되면 대학을 말합니다. 그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외한다. 앞에다가 대학교 제외한다. 라고 해놓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한 번 더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의제 해제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얘는 천천히 하시고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동그라미였습니다.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몇 년? 1년 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으로서 지금 당장 기반시설 필요하거든요. 기반설치액을 빨리 수립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1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4절 기반설 설치 비용 찾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 양가를 1번만 보십니다. 부가 대상 찾았습니까?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초과하는, 초과 주어놓습니다. 건축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 증축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법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러한 것들을 못 보셨기 때문에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지만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만 기존 건축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초과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대지에 연면적 15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기반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얘를 50제곱미터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딱 200이거든요.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얘를 또 50제곱미터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 초과는 이 50에 대해서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연면적 250제곱미터 전부를 철거하고 260제곱미터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1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60에 대해 부담한다. 10에 대해서만. 좀 전에 250이었지 않습니까? 저 250 초과하고 그러면 50 증축할 때 이미 설치 비용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철거하고 260 만들게 된다고 하면 종전보다 초과되는 1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은 모두가 부과 대상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0분 대에서 빨리 끝내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하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180페이지 이것 간단히 하고 끝내시면 되거든요. 예, 180입니다.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제5절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되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면적요건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세 가지를 허가요건으로 보셨습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제목 보시고 저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란 말을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연동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되게 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저 설치 계획 수립하는 사람 누구이다? 특광시군. 구역 지원하는 사람 누구이다? 특광시군. 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세금처럼 부가 징수하죠. 누가 부가 징수한다? 특광시군.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 지정하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 지정하는 사람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과 연동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할관청이 항상 특광시군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시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지만 저 개발행위 허가 받아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과 저촉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대상 넣으면 항상 무엇입니까? 아, 절차. 그래서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보십니다. 한 15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번 대상 지역 및 제한 기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관할 관청으로 예외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우리 국토계획법에 볼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이죠. 그래서 에브리바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영어 발음이 부실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인데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3년 동원해놓습니다. 다만 3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할 수 있다. 2년 동그라미 연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3, 4, 5를 묶어놓습니다. 3번,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저 3, 4, 5가 최대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1번, 2번의 경우는 연장 못합니다. 그러면 1번 잠깐 보시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소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수목 추놓습니다.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 하나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청산리 하면 생각나는 게 벽계수입니다. 대신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청산리 하면 기억나시는 게 녹계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청산리 하면 녹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지역 그리고 개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이겠죠. 그러면 이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라면
개발되지 않는 비개발 용지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비도시지역 중에 언제든지 도시에게 편입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소목이 잘 자라고 있거나 가끔 신기한 새들이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새를 보면 나는 가만 놔둔다. 내 땅이 아니면 그냥 가만 놔둬야 되죠. 예, 내 땅에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으면 잘 키워야 된다. 뽑아버리. 아무 개념 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갈 생각만 급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목이나 조수류나 우량 농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 가능한 땅이지만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환경이란 말 기억납니다.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을 개발 행위 통해 훼손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곳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리 하면 녹개수란 말 기억나시는데 한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면 최대 제한 기한은 몇 년? 3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기, 지, 개가 됩니다. 나중에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봄이 되면 졸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필요한 게 기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결정 추놓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기시계획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추놓습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한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 줄쳐놓습니다. 묶어놓으면 기지계이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얼마? 1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부터 얼마?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등의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 여기는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계획 수립 중인 곳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 행정 절차가 지연되게 되면 제때 계획 수립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수립 중인 곳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3년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계획 수립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 기간은 심의 기간이 지연되게 되면 계획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한 차례에 걸쳐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제한 기한은 몇 년? 5년입니다. 기지개가 아니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했을 때 제한 기간은 3년인데 청산이라면 국어 시간에는 벽계수이고 공법 시간에는 녹개수입니다.
그 녹개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기, 지, 개 라는 말 듣게 된다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계획 수립 중인 곳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인의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 5년. 청산인 녹개수는 제한 기간이 몇 년? 3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 4, 5 묶어놓고 3, 4, 5 묶어놓고 묶어놓으셨습니까? 3번, 4번, 5번 묶어놓으셨다면 앞에다가 5자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5자 적어놓으시면 제한기간 최대 몇 년이다? 5년이죠.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제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하나 마지막 결론 내릴 게 있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인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자 국토교통장관 들어가죠. 도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때에는 이를 결정하는 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 행위 허가 파트와 달리 여기만큼은 에브리바디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계획 수립 중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수립에 관여하기 때문에 에브리바디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제한권자가 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빼고 나머지는 관할관청 항상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계획이나 뭐 보칙 벌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게 항상 줄쳐놓은 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